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 연구소의 유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17일이고 현재 시각은 4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투자 인프라코고요. 코드번호 042670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오늘 상승세가 확대가 좀 되지는 않았지만은 60일선을 좀 돌파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좀 지지 구간을 좀 버텨주고 있는 주가 하락을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홀딩입니다.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자, 물론 지금 이 부분, 8,400원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할수 있을까? 좀 이게 매물대 두껍진 않은데, 두껍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받고 있는 게이 부분의 조정인지, 이 부분에서의 조정인지, 뚫기 위한 조정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을 좀 받을 것인지, 약간 이 60일선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겠죠. 이 구간에서 여기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건지, 돌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조정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받을 건지,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움직이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그 주주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려고 두산 인프라코를 단타를 친다? 사실 그거는 좀잘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두산 인프라코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를 가지고 있고 분할 매각하기 전에 가지고 있고 나는 이거 분할 해가지고 두산 밥캣 중국음이냐 밥캣이냐 그 주식을 좀줄 때까지는 가지고 갈 거다. 약간 그런 관점이 좀 많으시겠죠?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자, 이런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자, 두산 인프라코 거래 정지 전에 사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완전하게 보시기 전에 이제 좀 강조를 드리는 건데 아직까지 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완전히 확정된 건 없어요. 확정된 건 없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의 소식이 계속 나가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해진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 100% 모든 부분들 신뢰를 하지는 말자. 그런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자, 4분기 실적은 밥캣이 좋아 영업이익 컨센에 부담했지만 부합을 했지만 경력은 뭐 이거 밥캣은 일단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미 중국 시장에서 2월까지 전년 대비 201% 성장하고 있어. 하반기 지난해보다 성장폭이 둔화되더라도 중국에서 23% 성장 목표 달성할 가능성들은 높아지고 있다. 실적에 문제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시장의 피크아웃 사태는 우려할 상황들이 아니다. 2011년에는 피크아웃 때와 달리, 장비 가동률 체크, 보수적 판매 정책, 매출 건전성 확보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큰 폭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이런 엔진 규제가 진행이 되는 것도 좀 2022년 12월에 결정되면서 2022년 가을까지도 선주문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일단은 걱정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리고 거래 정지 전으로 판단했다. 거래 정지가 된다. 분할 상장 이슈 때문에 회사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판단. 주가가 매각을 했는데 본 가치는 만원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의 가치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분할해가지고 재상장,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아직까지, 본 가치를, 적용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여기 증권사에서,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긴 하다. 저평가가 되고 있을 때 가지고 있고 분할 상장을 하는 이후에 좀 이제 좀 주가가 재평가가 되는 것들을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어투이 투자 회사랑 그냥 밥캣이랑 두산 중공업은 합병이 된다? 결정이 되진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회사로 깔리게 될지 합병이 될지 일단은 사업회사와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두산 밥캣을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4대 6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나오는 3대 7이냐 4대 6이냐 그런 부분들은 결정이 된게 아니죠. 봐야 되죠. 추정을 하고 있다.
추정을 하고 있다. 거래되는 순간, 상장되어서, 분할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순간, 이 사업회사는 갭상승을 하고, 두산인프라코어는 갭상승을 하고, 풍력의 두산중공업도 흥분을 가라앉히면 주가 조정을 받아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두산 밥캣이 제가 알기로는 자회사로 깔리는 게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두산 중공업으로 합병이 되는 가능성들이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은데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회사로 깔릴 것 같긴 한데 합병이 될 가능성들도 있구나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결론을 보자면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도 하고 적정 주가가 만 원쯤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분할 돼가지고 이제 상장을 할 때 그때까지 좀 가지고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두산 밥캣의 주식을 4대 6인지 3대 7인지 이렇게 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산 밥캣이 두산 인프라코어랑 합병을 하냐 자회사로 깔리냐 그 부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게 두산 인프라코어가 분할 상장이 되면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이 조금 있지 않겠나. 더군다나 상장이 되면서 재가치를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수익도 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보고 있는 것들이죠. 개인 투자들도 슬슬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외국인은 좀 관심밖에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기관에서는 매수세를 조금씩 야금야금 눈치를 봐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61선은 돌파를 했어요. 이 8,500원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보고 이 분할 아직까지 일정이 완전히 나온 건 아닙니다. 일정이 완전히 좀 나와주면은 여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판단을 해보면서 브리핑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부분들이 결정된 건 없다. 근데 방향성이 이렇게 이런 방향 쪽으로 좀 갈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밥캣도 제가 브리핑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밥캣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는 건 좋긴 좋습니다. 참고하시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두산 밥캣 한번 시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분할해가지고 밥캣을 받는다. 뭐 중공업을 받든지 밥캣을 받든지 뭐 받는다라고 하면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브리핑을 해놨으니까 시청하시는 걸 건의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그 무료 종목을 활용하실 수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창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어요. 요거 이제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그리고 이제 안내 문구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제 그 X 누르고 이제 초록색으로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아래에 그동안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 이후로 쭉 계속해서 무료 추천을 해 주신 거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은 3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소장님께서. 자, 07시 44분에 이미 이제 안내 문구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어떤 그런 공지사항들, 그리고 좀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전일 미국 증시, 뭐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적인 자료도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서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뭐 경남스틸 뭐 현재가 2600원 기준 매수 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 뭐 1차 목표가 경남 뭐 9시 4분에 경남스틸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추가 상승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일 추천 매수가 26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1.9% 뭐 상승했습니다. 경남스틸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이제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시는 그런 이제 소장님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이제 댓글 리딩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